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15절부터 23절 가운데 먼저 15절 16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름 마치 하나님께서 구름처럼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히 존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름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 구름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이렇게 청사진도 보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저기 산 위에 마치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또 성막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구름 속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저 하늘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이 시내 산 위에까지 내려오시는 겁니다. 점점 우리에게 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구름이 시내산 위로 내려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거기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 때 뭐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뭐 등잔대가 있어요. 뭐 진설병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 속죄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만 계시는 것도 그렇게 내려오시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더 내려오셔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 위에까지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막을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 위에 그 법궤 위에 그 속죄소 시은소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거기까지 내려오시는 거죠. 근데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시냐면 구름기둥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 강림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서 9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그랬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 불기둥이라고 그러죠. 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점점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요 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더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시내산 위에 있었던 그 구름이 그 산을 타고 자기들이 있는 그 삶의 한가운데 딱 머물러 쓴 겁니다. 여러분 이 감동, 이 감격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가까이 오신단 말이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뭔가 사인을 주신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사인을 주신단 말이죠. 그때 얼마나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충격이 아니죠. 감동, 감화, 감동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지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셔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두렵지 않죠. 광야는 두려운 곳이잖아요. 근데 광야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두려움의 환경이에요. 근데 고백은 뭐예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시고 강림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 구름기둥이 따로 있고 불기둥이 따로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원래 구름기둥 하나입니다. 구름기둥 하나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불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구름이 불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낮에는 불이 보이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만 보입니다. 그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밤에는 그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자, 그 불을 품은 구름이에요. 자, 불을 품은 구름에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민수기에서 9장 21절 22절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되었든지 일주일이 되었든지 1년이 되었든지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회막을 품고 있어요. 회막을 품고 있으면은 행진해요, 행진하지 않아요? 행진하면 안 되는 거죠. 멈춰 있는 겁니다. 자, 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백성들이 구름에 구름이 내려앉아서 그 회막을 이제 품고 있는 겁니다. 또는 구름이 높이 올라가서 이제 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아, 지금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높이 오르면 이제는 다 모든 것을 떠나기 싫다 할지라도 짐을 싸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그냥 구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라요. 구름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가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멈춰서시면 우리는 멈춰 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은 내가 10km 걸어가야지. 10km 걸어가야지. 그렇다 할지라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움직이기 싫어도 구름이 높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못하면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 시간표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시간표가 있어. 내가 그 시간표 계획표를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걸음과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거지 내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가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이 계획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멈춰 있어요. 구름 기둥이 멈춰 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 기둥이 멈춰져 있는 것도 잘 들으세요. 멈춰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구름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멈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멈춰져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나는 왜 여기에 멈춰져 있는 것인가? 그럴 때에 초조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도 우리의 시간표에 없었던 시간이에요. 나는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닌데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계획표는 내 시간표는 이런 게 아닌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생기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구름기둥을 세우지 않고 구름기둥이 내려앉아서 감싸고 있어요. 그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져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을 감싸는 겁니다. 성막을 감싸는 것이죠. 움직일 때는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내려앉아서 감싸고 있든지 나를 우리를 아니면 움직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든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어져 있든지 아니면 움직이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 민수기 9장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더 넣어볼까요?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루 쉬었다고 하루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틀 쉬었다고 이틀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1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시간표는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옆 사람 손 한번 보세요. 손. 거기에 시간표가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시간표 좀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 시간표가 사람의 시간표인가 인간의 시간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데 때로는 멈춰져 있어요. 막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뭔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높이 구름 기둥이 높이 떠올라가지고 우리를 인도해가면은 그때 확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멈춰져 있는 시간에 대해서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멈춰져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구름 기둥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그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멈춰서 있는 시간은 뭔가 낭비하고 있는 시간, 헛되게 보내고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멈추어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떠난 시간이 떠난 시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모양만 바뀌는 거죠. 구름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구름 모양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멈춰서 있는 것인가?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름이 높이 떠서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 차이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적지 않은 사람이 내 인생이 멈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내가 뭔가 공부를 마쳤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초조할 필요 없죠.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었는가? 너 고우고 이방인을 향해서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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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다른 박질을 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는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멈춰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그 성막 위에 내려앉아 있는 것처럼 내려온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죠. 자기 고향 다소에서도 몇 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은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은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멈춰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 앞에서 그 구름 기둥을 높이 세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을 하듯이 그 인생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래요. 바울이 이럴진데 어느 누구에게 늘 그런 시간이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는 구름 기둥에 높이 올라가지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일이 잘 되니까 그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도 열매가 있어요. 막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도 가슴 벅찬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 기둥이 내려앉아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구름을 세우실 때도 있고 구름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지금 세워서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구름이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 구름이 멈춰서 있다고 해가지고 실패자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필요한 시간이에요.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구름이 멈춰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구름이 막 떠올라 있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없이 어떤 사람은 구름 기둥이 내려앉아서 언제 출발하나? 언제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잠시 멈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멈춰져 있는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때문에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높이 떠올라 앞으로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에게는 구름이 멈춰서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신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의 모양만 바뀐 것이지 그 기둥의 모양만 바뀐 것이지 움직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움직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내가 공기 숨을 쉰다 할지라도 공기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주변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물의 존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이민자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자 같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 거죠. 인류 대학을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돈 다 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뭐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한국에서 내가 잘 나갈 텐데 여기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 같기도 하고, 그런 자괴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생고생해서 뭔가 이루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정말 그 구름 기둥이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설명을 해보면 왜 내 장막에 있는 구름은 왜 올라가지 않는 거야?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왜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좀 움직여주세요. 좀 그렇게 주님 앞에 막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 기도회에 나오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잘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둥이 멈춰서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둥이 멈춰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오히려 그 시간은 뭐예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사도 바울, 그 기간은 어찌 보면 멈춰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너무나도 귀하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어찌 보면 그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주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너의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도 주신단 말이죠. 그런 시간이에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들에 있어요. 빈들에 있어요. 빈들은 어쩌면 광야보다도 더 삭막한 곳이고요. 얼마나 많이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 것,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할 때에 더욱 깊이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오늘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시간 그것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또 더 깊이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도 받게 되는 것이고, 병고침의 그런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명도 받는 시간이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 기둥이 높이 올라가는 순간에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는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감싸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멈춰져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믿으십니까? 아멘.
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더욱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밤에 은사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